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도영이에요. 여러분들 OIOI라는 브랜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OIOI에서 평소에 이제 제 영상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다가 요번에 이렇게 신상 아우터들 솔직 리뷰를 부탁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콜라보 영상이라고 해서 절대 칭찬만 하지 않고요, 제가 이 영상을 진행하는 조건에 단점이 있어도 모조리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함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OIOI 겨울 아우터 신상들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호호! 짠! 먼저 첫 번째 아우터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베이지 색깔 아우터가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전체적으로 겉은 골덴 재질이고 안쪽은 이렇게 안감으로 되어 있는 적당한 두께감의 패딩 자켓이고요.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목 부분이 플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잠그고 약간 젖혀서 카라처럼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패딩입니다. 아무래도 패딩에다가 이 골덴 재질이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은 살짝 있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퀄리티도 되게 좋습니다. 지퍼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지퍼로 한번 잠그고 이쪽에 똑딱이로 한 번 더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돼 있어서 되게 보온성도 좋은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이제 대신에 이런 골덴 재질 자체가 조금 때가 잘 타고 먼지가 잘 붙기 때문에 때 타지 않게 유의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다음 아우터는 짠! 아주 긴 롱 플리스 자켓인데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양털에 왼쪽에는 OIOI 로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이비색 포켓, 이 목 부분이랑 이렇게 배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짝에도 OIOI라고 남색으로, 전체적으로 흰색에 남색깔 투톤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귀여운 양털 자켓입니다. 전체적으로 색조합도 되게 예쁘고 입었을 때 핏도 되게 박시하면서 예쁜 핏이어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손목을 동그랗게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얘가 이렇게 손목에 밴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팔을 넣었을 때 동그랗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플리스 자켓입니다.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되게 귀엽고 제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 플리스 롱 자켓 좀 자주 손이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 짠! 그리고 다음은 이 유니크한 체크 패턴의 패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이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 쪽에 흰색으로 OIOI. 이 패딩은 또 여기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짠! 안쪽에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은 것처럼 OIOI 레터링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옷에 열어서 입었을 때 밋밋하지 않게 얘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주더라고요. 손목에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손목 사이즈에 맞게 찍찍이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이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 패딩 하나만으로도 심플한 룩에 딱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 아노락 후드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옷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색상이기도 하고 플리스 재질인데 이런 플리스 재질이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체크 패턴의 플리스 재질은 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고 모자랑 이 주머니가 갈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쪽 플리스랑 다르게 굉장히 보들보들한 플리스 재질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이 이렇게 안감 전체에 겉에도 플리스, 안에도 부드러운 플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또 이렇게 가슴팍에 OIOI라고 로고도 박혀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의 또 따뜻한 그런 후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기만 해도 굉장히 따뜻한 폴라 니트인데요. 이 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받아봤었는데 세 개 다 색조합이 너무 예뻐요. 얘는 남색, 그린, 흰색, 연한 브라운, 아이보리, 오렌지. 그리고 이거는 짙은 브라운, 연한 브라운, 아이보리. 같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색조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세 개 다 느낌이 완전 다른 그런 니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두 개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해서 청바지 위에 데일리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은 색조합인데 되게 입으니까 통통 튀는 느낌으로 귀엽더라고요. 근데 다 마음에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길이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가지고 빼서 입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런 니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바지 앞에 넣어서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어서 입으면 딱히 막 티가 많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빼서 입는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길이감이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얘도 이제 가격대만큼 퀄리티 같은 거는 딱히 흠잡을 거 없이 마감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브랜드 상품을 리뷰어를 하면 뭐 실밥 처리, 마감 처리 이런 거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짠! 그리고 다음은 이 떡볶이 코트인데요. 일단 이 떡볶이 코트도 딱 첫인상은 되게 고퀄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는 이런 떡볶이 코트를 교복에 입는 걸 봤을 때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떡볶이 코트 색상도 전체적으로 이제 남색과 회색으로 이렇게 색조합이 되어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아무 때나 걸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 색깔이고요. 이렇게 버튼을 열면 안쪽에 또 이중으로 잠글 수 있게 지퍼가 있고, 안쪽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누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께만 만져봐도 되게 두꺼운 떡볶이 코트라서 한겨울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자가 탈부착이 가능하더라고요. 짠! 이렇게 이쪽에 있는 단추를 연결했다가 뗐다 하면서 이렇게 탈부착으로 모자 있는 거 또 모자 없는 거 두 개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떡볶이 코트입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되게 좋고 디자인도 예쁜데, 아무래도 얘가 따뜻하다 보니까 두께감이 두꺼워요. 그리고 크기도 많이 박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게감이 조금 나가긴 합니다. 요즘만 유의해서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짠! 그럼 여기까지 OIOI 겨울 신상 아우터들을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을 평소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옷들이 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느낌의 옷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퀄리티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오늘 살펴본 옷들 전체적으로 다 제 마음에 들고 만족했던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상품들은 10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스토어에서만 OIOI 단독 할인을 진행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마이스토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또 우리 동생분들을 위해 서울스토어 10% 할인 쿠폰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제가 리뷰했던 옷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쿠폰도 사용하셔서 예쁘게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